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리우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과열이 되어서 좀 한 번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조정이 올 때가 되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아, 참 오니까 또 안 좋죠. 기분이, 아, 기분이 아주 안 좋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기분이 별로네요. 저분이 아주, 네. 아주 별로. 빠지는데 뭐 기분이 좋을 순 없지만. 야, 사실 오늘 저기 전 업종이 거래소는 하락했기 때문에 네. 좋을 수가 없어요. 아, 기분이 아주 안 좋네요. 오늘 등락 종목 수가 거래소는 110개 상승, 하락이 780개. 아, 네. 코스닥은 220개 상승, 1300개 하락. 거의 다 하락한 거죠. 거의 뭐 예, 8개 정도가 예, 어. 빼놓고는. 기분이 몹시 나쁘네요. 거래소... 알고 당했는데도 기분이 몹시 나쁘네. 아. 거래소가 또 지수가 또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야. 한 1% 빠졌는데 뭐 네. 업종이 다 전체가 힘이 없었다. 워낙 큰 악재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용 빼는 재주가 없었다. 그렇죠.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미국 시장이 저러면은 외국인들 살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자라보고 이제 놀란 가슴이 이제 또 소뚜껑 보고 놀란 시기로 그렇게 되는 네. 거니까요. 지금. 네. 하여튼 뭐가 좀 파산한다, 뭐 뱅크런 일어난다 이런 좀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오늘 뭐 지수를 잠깐 뭐 먼저 말씀드리면 거래소는 1% 하락해 2,394. 코스닥은 2.55% 하락해 78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거래 대금 코스닥이 10조. 거래소가 오. 7조 거래소가 훨씬 작습니다. 코스닥 어마무시하네요. 네. 거래. 수급은 뭐 개인이 5,100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3,200억 매도, 2,300억 기관이 매도. 예. 코스닥은 3,500억 개인이 매수, 1,600억 외국인 매도, 1,800억 네. 기관이 매도. 거의 뭐 요즘 보면 수급이 코스닥도 엄청나게 큰 캐파로 보이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거래는 엄청나게 활발하고요. 일단은 뭐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업종이 거래소 같은 경우 다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업종만 있습니다. 의료정밀이 2%, 종이목재, 통신이 다 2%씩 하락을 했고요. 네. 뭐 의료정밀 뭐 SD 바이오센서가 -2%, 덴티움 3%, 종이목재는 영풍제이지, 한솔제지가 뭐 4% 3% 다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도 네. 뭐 SK텔레콤, KT, 유플러스 등이 다 2%씩 하락해서 마감했고 뭐 거래소에서 특징적으로는 뭐 LG가 6% 정도 상승을 네. 했습니다. 이유를 막 갑자기 오르길래 뭐 근데 뭐 나온 거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상속할 때 예. 그 현재 회장인 구광모 회장한테만 지분을 다 이제 넘겨줬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구광모 회장이 이제 원래 양자잖아요. 네, 다른 원래 자녀들이 이제 그 원래 이제 뭐죠? 구본무 회장의 본처하고 이제 원래 자녀들이 있는데 따님들 네. 그분들이 아마 그때 뭐가 좀 합의가 좀 안 됐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하면서 네. 지배구조에 좀 변동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약간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옛날에 그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을 못 놓으면 이제 대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부터 5 형제까지 있어. 근데 1 형제가 특별히 장남인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3 형제의 아들이 셋이야.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자로 한 명을 땡겨서 네. 여기에 붙이는 거죠. 호적으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 저희 아버님 때도 그랬어요. 아,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요즘에야 뭐. 요즘에도 그러니까 구씨 집안이 얼마나 전통적인 집안인지. 트레디셔널한. 아, 아주 매우. 아. 네. 괜히 또 LG랑은 엮이지 않는 게 좋으니까. 옛날에 굉장히 트레디셔널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네. 이제 돼서 아마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시장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아침에 좀 많이 하락했던 게 SBB 파이낸셜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하고 실리콘밸리 쪽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벤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인데 지방 네. 지역 은행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2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하는 그런 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60%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뭐 뭔가 데자뷰가 네. 나타나면서 이제 뭐 은행이 그렇죠.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뭐 큰 은행들이 뭐 5-6% 빠지니까 주가도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실버게이트라는 이제
가상화폐 전문은행이 또 오늘 사고를 치면서 네. 파산을 하면서 이제 청산을 하기로 그렇게 또 하면서 가상화폐 주들도 나의 도지코인 이런 것도 많이 빠져가지고요. 플러스 났었는데 원래 마이너스로 확 돌았더라고요. 여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났으면 진짜. 그러니까 요즘 트레이딩을 잘 안 했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재미로 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역시나 요즘 장세가 박스권이다 보니까 네.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는 가미를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그 정도 빠지는 게 끝이 아닐 건데. 어떤 거요? 도지코인? 네. 엄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만이 깨졌습니다. 추가로 더 빠지면서 계속해서 상태가 빠지면 뭐 저기 증자 업비트로 증자해야지. 아, 네. 하여튼 뭐 지금 하여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관련 이렇게 은행이 자빠질 정도면 굉장히 사실 제 생각엔 잘 버틴 거예요. 이게 이제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중에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이 마르는 상태가 되고 네. 마를 때 이제 어느 쪽부터 마르겠어요? 이렇게 가상 이런 부분부터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실질이 없으니까 그쪽부터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싹 사라지는 거니까 네, 이쪽부터 그렇죠. 지금 뭐 아마도 뭐 이런 개별적인 어떤 작은 회사들은 계속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뭐 이게 뭐 시스템으로 전이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일단 SVB 은행은 노치가 하나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신용등급이 뭐, 한 단계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일단 아까 소뚜껑 얘기 드렸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것도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문제니까 은행 문제는 항상 나쁜 네, 문제예요. 좀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여하튼 다음 주 CPI 나올 때까지는 조금 확인하고 네. 대응을 하시더라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며칠간 미국의 은행권 쪽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오늘, 제일 핵심이에요. 네. 오늘이나 뭐 다음 주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네. 며칠 뒤 두고 보면. 참고로 내일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자전거 타러 갑니다. 타면서 200km? 아니, 타면서 하면 되잖아. 아니 저기 산이 8개야. 그러니까 3,200m. 다운힐 할 때 하세요. 제일 위험해. 올라갈 때가 나. 다운이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서서 잠깐 서서 네.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전 세계 성장률 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 일단은 그 올해 전망을 이제 평균적으로 2.4 정도 전 세계 성장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 뭐 그 투자 은행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바클레이즈, 네. 뭐 BNP 파리바스, 골드만삭스 이런 데를 평균하면 지금 2.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한 2.7 정도로 회복이 좀 성장이 다시 회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 좀 알아야 뭐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평균 1.2 정도를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관들에서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저 0.7에서 1.8까지 이제 좀 범위가 있고요. 내년에는 근데 올해보다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좀 경기가 네. 안 좋아질 거다.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0.6 정도 성장할 거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올해 뭐 중국 전인대나 뭐 이런 데서도 양인가요? 거기서도 한 5% 얘기를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5%에서 한 6% 사이 평균 5.4 정도를 이제 투자은행들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5.1 네. 그러니까 좀 낮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떠냐? 뭐 올해 뭐 평균 1.1로 전년도에 이제 작년에 2.6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네.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1 정도로 좀 올해보다는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1.8. 올해는 3.3. 그래서 물가는 2% 이내로 내년에는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한국은요. 네, 1.8. 네. 최근에 좀 환율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 환율이 좀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차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 3월 22일 날 미국 페드에서 이제 50bp를 인상하면 거의 한 1.75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지금
여태까지 1.5 이상 갔었던 네, 좀 제 기억에는 없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이 계속 약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4월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우리 이창용 총재가 할 수밖에 없다. 인상할 수도 있다. 50BP 인상할 거라고 보셔요? 아니 그런 이제 지금 뭐 4개 한번 해보라고. 뭐, 패드워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나는 0.25에 걸겠어. 0.5에 거세요. 0.5에 걸어. 난 0.25에 걸을 테니까. 아, 고민되네. 0.5. 아니 CPI 뭐, 보고할 거니까 벌써. 좋아하는 그 낙지볶음으로 갑시다. 아, 낙지? 아니면 낙지. 쭈꾸미 볶음. 50BP?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50BP 안 할 것 같기도 해.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50BP 할게 그냥. 아니 그럼 짜장면으로 바꿔줄게 싼 걸로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거네. 닭지 볶음 뭐 저기 쭈꾸미 볶음 이렇게 하니까는 아 그래서 네 아니, 쭈꾸미가 저기 좋은 데 있어요 이 동네 맛이 없더라고. 아 여기 서대문에 아직 맛집 있습니다. 쭈꾸미 어, 맛집. 어 그래요? 그럼 예. 알겠어요. 쭈꾸미 구이 내가 50BP 할게. 네 어 40BP 아니 40BP 25BP 하세요. 네, 네. 네. 아, 일단 그래서 4월 금통위에서 기준이 거기 두 명이 가면 3인분 먹어야 돼. 싼데 3인분 먹어도 비싸. 어, 알았어. 그럼 내가 겁나 네. 맵게 해달라고 해서 못 먹게 할게. 아니야. 매우면 그, 안 먹잖아. 아니, 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똥 싼다. 괜히. 아 진짜. 괜히. 아, 장도 떨어진 날 왜 이렇게 방송을 지저분하게 못 하세요? 못 먹는 거를 자꾸 억울을 먹으려고 그러면. 아, 그 집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BP, 내가 50BP, 네. 25BP.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요즘 이제 뭐 주주 제안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렇죠. 키스코홀딩스라고 어, 원래 이제 주주 제안을 이제 받았는데 네. 회사가 이제 안 하겠다. 하나, 그렇지 안 할 회사인데 잘 안 하겠다 했는데 잘 알아 이 그룹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네. 법원에서 이걸 받아라. 주주 제안을 올려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어. 강제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번에 24일날 주주총회 때 무슨 감사 선임 안건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을 강제로 지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게 생겼습니다. 어, 이 회사하고 엮인 몇 가지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네.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 100년 된 회사고요. 회사 내용 자체는 좋은데 보수적이 이를 데 없지. 이거 그거 철망 내가 지역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기 저기 경상도 기업이거든요. 아 진짜 보수적이야. 진짜. 아니 뭐 원래 철강 회사들이 다 보수적이니까. 아, 네. 그래서 어 이거 상당히 법원도 이런 주주 제안에 대해서. 이런 걸 인용해 주는 거 보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회사가 좀 부담이 되겠다. 아니 그냥 상장을 안 했어요. 상장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주주가. 그럼. 대주주만 자꾸 아, 자기 필요할 때 월 돈 유상증자 해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평소에 이렇게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 심하다 보니까 주주 직권 줄 알아다. 직권에 대해서. 응. 아, 난 진짜 어처구니 없어. 큰 형님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니 이번에 어떤 그 옷 만드는 회사 중에 동그라미 회사가 있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영원히 버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원히 버는 거 아니냐고. 와, 뭐 그 뭐 퍼가 뭐 한 2.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네. 버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평소처럼 주면 배당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거야. 막 시가 기준으로 막 배당 만 7, 8% 이상 줘야 되는 거야. 너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아깝잖아.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에 50% 한도까지만 배당을 주는 걸로 결정했다. 해서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근데 딱 그렇게 해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했더니 그걸 다 주면 옛날처럼 연결 기준으로 주면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아, 나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개발도상국이야? 그래서 현금이 있어서 계속 성장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 보면은 돈이 남아 돌아갖고 막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도 세우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 이 주주가 같이 컸으면 이렇게 좀 해야지. 진해가 무슨 뭐 지금 벤처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나눠 같이 주주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 아 그래야 계속 돈이 들어와서 다 아니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명예롭게 자기의 부가 느는 그런 경험 좀 해보세요. 좀 굉장히 클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 너무 많아 그런 게. 이 지금 키스코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주주 제안을 뭐 하여튼 회사가 함부로 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안을 했을 정도면 뭔가 이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좀 이렇게 사례가 나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쪽지캠도 조만간에 주주행동에 나서주신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냥 주주행동 제안 행동. 아, 제한 없는 행동만 네, 행동을 하는 거죠. 아, 가서 물어도 보고. 그러면 제가 저기 네. 빌려드릴 제가 주문해 드릴 테니까 가스통 하나 실고 왔어요. 아니 나는 역할이 선한 역할이에요. 가스통은 다른 분이라는 거야. 나 말고. 가스통 다 죽어 막 이러면서 한번 있어요. 분당에 계신 분이 할 거예요. 가스통. 네, 다음 소식을 전 네. 말씀. 그렇다고 가스통 갖고 간다 불까지 갖고 가지 마라. 진짜 위험하다. 부탄가스를 가져가겠어. 아 진짜 안 된다. 네. 그 네.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서. 예. 전력 반도체. 네네. 전력 네. 반도체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이런데 뭐 전력을 관리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성장성이 좋은데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4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달러로. 네. 이게 이제 수년간 한 계속 이제 한 30% 정도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으흠. 그래서 이제 요 전력 반도체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도 뭐 이쪽에 힘을 좀 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전력 반도체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아요. 작지. 사실. 자동차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무슨 뭐 소 잡는 칼 가지고 닭을 잡으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거에 안 맞고 이런 건 아니, 사실 그 밑에 우리 지금 최근 막 분할한다 어쩐다 막 이런 아, 얘기 많이 그런 그런 회사가 좀 아, 맞는데 그거 폭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얘기 자꾸 안 할 이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뭐 제가 또 이걸 또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 엄청 빠졌더라. 모르는 아, 거를 다 빼더라고요. 아, 떡나네. 아. 그쪽... 제가 보유한 것도 오늘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요?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분 네. 너무 나빠. 그래서 뭐 아, 네. 그쪽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쪽 가동률이 상당히 좋아요. 뭐 한 80%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뭐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뭐 네. 하여튼 나쁘진 않다. 디램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지금 테슬라에서 얼마더라? 한 80% 덜 쓰겠다? 몇 프로더라? 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아, 절반 이상 덜 쓰겠다고 했어요. 48V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SIC 이거 덜 쓰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좀 뭐, 가격이 좀 나가는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제 뭐 걔네들 보니까 그 뭐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은 12V로 해서 뭐 전선이 뭐 엄청 많은데 그걸 48V라면 뭐 전선도 쭉 되고 반도치도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뭐 인테그레이션 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나 그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전력 그 그 매니징이 전력 매니징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 파워 PMS인가? 예, 예, 이런 그 PSM인가? 하여튼 뭐. 예, 그 전력 매니지먼트 시스템. 예,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예. 그래도 성장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이고. 뭐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 채용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이 2차 전지처럼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CATL의 배터리를 공급을 받을 그런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LFP 배터리. 네, 이제 뭐 기아 그 레이 EV부터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LFP 인산철 배터리 넣는 건 처음이다.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왜 굳이 CATL인가? 싸서 뭐 물론 이제 지금 얘네가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킬로와트당 지금 8달러 하여튼 뭐 굉장히 싸게 거의 반값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SS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에러 반도체가 반도체된다. 이게 배터리가 그리고 이게 터지는 확률이 상당히 적고 꽉꽉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니 뭐 그건 또 네. 배터리 아저씨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불 많이 난대. 근데 아유. 공산당이 다 막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전한 게 분명히 맞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에 실게는 그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나쁜 거지. 일단은 그거는 전문가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면 한번 댓글. 내 말이 맞아. 나 꽤 오래 공부했어. 알겠어. 근데 어쨌든 LFP를 ESS에서는 이게 주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에서는 그 최소한 제가 이제 타보니까 400km는 확보가 돼야 돼. 그렇지. 400km가 확보가 안 되면은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너무 자주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야 뭐 차가 이뻐서 그렇게 한다지만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400km면은 400km 언더면 LFP로 400km가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안 나오지. 네, 안 나오면은 대략 그 한 60%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250km 나온다고 하면 맨날 꼽아야 돼. 같은 킬로와트로 돼 있는 거면은 40% 적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 정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40km밖에 못 가. 그러면 이게 되게 답답한 노릇이거든. 예. 겨울에는 더 자주 해야지. 그럼요. 겨울은 훨씬 더 약하고. 근데 따뜻한 나라에서는 난 이게 좀 조그만 도시에서는 되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그냥 그만큼 지금 모자랐다는 거지. 자동차가. 그리고 이게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저기 LFP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BRD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50km만 확보를 해 주면 이건 할 수 있는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LC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충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90% 넘겨서 계속 충전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될 수 있으니 90% 언더로 충전하십시오. 이게 계속 떠요. 예. 그리고 또 위험하거든. 꽉꽉 채우면. 그리고 또 급한 속도로 채우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계속 그런데 이 LFP는 그 부분은 장점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래서 뭐 LFP가 뭐 틈새 시장 지금 공략하는 정도다. 중국에서야 많이 쓰이지만. 아니야. 지금 중국에서 자, 그 얘기까지 알았어요. 중국에서 남아 돕니다. 이거 이제. 그럼 남아 돌아요. 네, 중국에 지금. 예, 이거 남아 돌아서 이거 덤핑할 수 있어요. 자, 덤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값 이하로도 공급될 수 있어. 덤핑을 근데 어디다 해? 지금 미국에서는 안 쓰고. 한국에다 할 수 있죠. 덤핑. 아니, 미국에다도 할 수 있어. 왜? 아니, 보조금 안 받아도 되거든. 왜냐면 보조금 받는 것보다 더 싸게 주거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그 비중이 크잖아. 그 자전기차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 기존의 NCM, NCA 뭐 이런 쓰는 것보다 진짜 반값 이하로다 공급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 생각하면 당연히 이걸 쓰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거리도 해보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레이에 쓰고 그러는 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IR법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네. 자체에는 쓰지만. 미국은 지네 나라에 지금 그런 거 해놓고서는 결국 보조금이야 7,700달러 안 받으면 되잖아 하는데 그거는 우회해서 약간 이제 걔네 그 취지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상관 그래서 이미 포드가 얘네하고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냥 100%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얘네가 이걸 뭐 다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게 제 밀도가 안 나오면 짜증 난다니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400km 안 나오면 짜증 나. 이거는 저 특집으로 혼자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그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은 주말은 그래도 편안하게 나는 편안하게 보낼 거야. 아 저는 이제 오르막이 8개가 있어요. 오르막 8개를 타다 보면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먹을 겁니다. 아, 이 오르막 언제 끝나지?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그치.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 오늘 같이. 그럼 자전거 타야지. 미쳐 죽는데 오르막을 딱 올라가면 딴 생각이 없어져. 이 오르막 언제 끝나지? 이 생각만 나도 하게 자전거 돼요. 탈 거야. 네. 많이 안 타지 마. 예.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저희들도 힘들다는 거 이런 날. 근데 다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루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팔고 아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산 장수가 비 온다고. 예. 뭐. 네. 안 팔아? 우산? 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맞는다고? 어쩔 수 없지 뭐. 뭐가 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네. 내가 우산 장수라 이거지. 주식하는 사람이 뭐. 아, 비 맞으면서 우산 팔아야 된다. 아, 그렇지. 아,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안녕.